안녕하세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의 콤플렉스였던 네 번째 발가락 단지증을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방학 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방학 기간이면 약 3개월 정도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단지증 수술은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지증 수술을 알아보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수술별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수술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단지증이라 하면 발가락 길이가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특별히 짧은 발가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단지증은 중족골, 즉 손으로 보았을 때 손가락이 아닌 중간 부분, 이 부분의 뼈가 짧아진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발가락, 손가락에 해당되는 발가락이 짧은 경우도 단지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90%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족골이 짧은 단지증을 주소로 내원하게 됩니다. 크게 수술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법은 자가장골 또는 미리 준비된 상업용 골을 이용한 급속교정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재수술이 필요 없으며 또한 외고정장치처럼 매일 소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고정장치에서 우려되는 핀사이트의 감염, 즉 핀삽입구의 감염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염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외고정 장치는 매일 1mm씩 스스로 고정 장치를 늘려주어서 골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외고정 장치의 장점은 천천히 뼈의 길이를 연장함으로써 그 외의 조직들, 즉 혈관과 신경들의 신전을 천천히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교정법에 비해서 신경합병증, 혈관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회복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급속교정법에 의한 절골술의 경우 그리고 외고정 장치에 의한 수술법 각각의 경우 약 한 달 반 정도에는 가벼운 일상생활과 30분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고 달리기라든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실 것을 고려하면 3개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원에서는 주로 급속교정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장골을 이식하여 최대 1.5cm 정도 발가락의 길이를 길려줄 수 있으며 너무 긴 발가락을 단축시키는 단축수술도 동시에 시행하여 외관상의 차이 그리고 기능상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의 합병증 등을 잘 극복하여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환자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